제천 화재 참사가 발생한 지 이제 일주일 뒤면 꼭 1년이 됩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진상 파악과 대책은 아직도 마련되지 않고 있는데요. 충청북도는 각종 법령 개정을 국회에 건의해 추진 중이지만 유가족이 포함된 진상평가위원회 구성은 근거가 없다며 끝내 거부했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전을 비용으로만 생각하는 인식이 법의 사각지대로 그대로 드러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29명 희생 이후 지난 1년 동안 변화를 위한 법 개정은 다양하게 추진됐습니다. 불길을 확산시킨 외벽 마감재의 불연재 사용과 필로티 구조 건축물의 개선, 소방 진입창 설치 등 관련법이 내년 상반기 중 개정됩니다. 화재 진압 시 불법 주정 차량 파손을 구제하는 법안도 마련됐습니다. 충북 소방 차원에선 인력 확충을 비롯해 소방 점검 제출 시한 강화, 다목적 소형 사다리차 도입, 디지털 무전기 교체, 출동 시스템 개선을 꾀했습니다. 상황실에서 119를 접수받을 때 위치 정보를 뜨면 여보세요 이렇게 답변하는 게 아니고 바로 위치를 묻습니다. 상당로 몇 번지 화세입니까? 이러면 예만 답변하도록 하면 1분이 당겨집니다. 그러나 여기까지입니다. 소방지휘부의 초기 대응에 정말 문제가 없었는지 유족들의 의문은 계속되고 있고 합의도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상당 부분 진전은 됐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할 때까지 좀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0월 국감에서 필요성이 제기된 유족 참여 평가위원회 구성도 충청북도는 꾸릴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 수사가 끝난 건데 그거를 저희들이 공과 아무런 근거 없이 그걸 합동 조사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단을 구성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 해서. 건축물 외장 마감재는 교체를 강제할 수 없고 불법 주정차와 출입구 적치물 등 인식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은 기존에 소급해서 그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재정 수요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제 일정 그 스케줄에 따라서 단계별로. 충북 소방은 내년 말까지 15,300여 동의 각종 시설을 점검해 구조에 필요한 화재 안전 정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대피 통로를 막을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이제야 추진되는 등 가야 할 길은 아직 멉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